곡선 위의 점보다, 곡선 위의 점보다 직선 위의 점이 뭐하다는 거야? 항상 크다라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말라서 때 할게요. 로그 함수는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마찬가지야. 두 점. 이거 A 잡고, 알파 잡고, 얘를, 자, 베타라고 잡아보자는 얘기지. 그럼 두 개를 이렇게 한번 이어봐. 이렇게 이어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니? 이거에 정확하게 어디에서? 그렇지. 가운데가 되는 점에서 이렇게 한번 그어본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당연히 곡선 값이 누구보다, 직선 값보다 뭐가 다른 거야? 큰거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그 직선 값이 뭐야? 직선 값은 그냥 함수가 두 개를 더한 거를 나누는 거야. 그치? 얘는 함수값의 평균이라고 보면 되고, 함수값의 평균의 함수값. 근데 이렇게 하면 니네들이 이제 하여튼 하고 나서 조금 더 알았을 때더 명확하게 하고, 일단은 그냥 직선 곡선으로 이해하는 게더 편해. 그러니까 얘는 함수값의 평균, 그치? 얘는 평균의 함수값 이렇게 되겠지. 어쨌든 얘는 직선. 곡선은 뭐냐면은 F 알파 플러스 베타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러한 위로 블록한 함수, 위로 블록한 함수는 아직 그렇게는 기억할 거 없고, 그냥 무슨 함수? 로그 함수는 이렇게 보면 돼. 로그 함수는 곡선 위의 값이 직선 위 값보다 뭐하다? 크다라는 거고, 지수 함수는 직선 위의 값이 곡선 위 값보다 뭐하다? 크다라는 거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 그냥 얘는 함수값이 아니면은 직선, 함수값으로 표현되는 거는 곡선, 이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이두 가지 내용을 뭐 하자? 알아놓자라는 얘기지. 이해되겠지? 잠깐 쉴게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문제 1번이네요. 지수 함수 fx가 ax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얘들아, 그 어떻던 그 A가 항상 얘들아 지수 함수는 일단은 밑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밑이 뭐 A 0에서 1 사이다 또는 밑이 1보다 크다라는 언급이 없으면 우리는 두 가지를 다뭐 해봐야 돼? 생각을 일단 해놓고 생각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자, AX에서 지금 A에 대한 뭐가 없으니까, 이야기가 없으니까 뭐라고 볼수 있어? 그렇지. 얘는 0에서 1 사이일 수도 있고 또는 1보다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합시다.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시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억권이 뭐니? F? 그렇지. P 더하기 Q는? Q는 P, FP. FP 곱하기, 자, FQ. 이게 이제 되느냐 그 얘기지. 어떻게 생각하라고?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실제 지수 위치잖아. 그치? 지수의 합은 실제 수들의 뭐 곱하기로 표현될 수 있냐? 이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는 당연히 지수의 전형적인 특징이니까 기억권은 맞구나라고 볼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시겠죠? 자, 니은번. 이거는 지금 뭐야? 부동호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부동호가 안 바뀌었지? 부동호 안 바뀌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 증가함수라고 하지. 그치? X가 큰게 Y가 커. 그게 당연히 증가함수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A가 뭐 1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A가 1보다 크다라는 게 있으면은 당연히 증가함수가 맞겠지만, 0에서 1 사이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감소함수가 되기 때문에 니은번은 항상 맞는다고 볼 수가 없죠. 니은번은 틀린 선택지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디귿번이 뭘까, 얘들아? 이게 뭐야? Y값이 같으면 X값이 같다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게 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1대1 뭐 함수나 1대1 대응이라는 말이야. 1대1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생각을 해봐. 짝꿍이 다르면 당연히 상대방도 뭐할 수밖에 없어? 다를 수밖에 없지. 그게 1대1이잖아. 맞죠? 그래서 니은번은 증가 함수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디귿번은 이 지수 함수는 1대1 함수가 맞느냐라는 걸 뭐한 거야? 그렇지. 수학적으로 표현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번은 맞다, 안 맞다? 맞다라고 볼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시겠죠?
자, 170번의 디귿번 한번 가보자. 170번의 디귿번을 한번 가보면 서로 다른 두 실수 PQ에 대해서 그래 안 그래? 지금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수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얘들아? 아래로 블록하잖아, 그래 안 그래? 아래로 블록하고 여기 나와 있는 함수값이 직선이야, 곡선이야? 함수값이 곡선이야. 즉 지수함수 함수값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우변에 나와 있는 함수값들의 평균이 바로 직선이라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즉 직선값이 곡선값보다 뭐하다?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 디귿번 선택지는 맞는 선택지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자, 선생님 172번을 좀 한번 풀어줄 건데 니네가 선생님 시간을 잠깐 줄게요. 한 시간 2분 줄 테니까. 자, 2번 갑시다. 2번은 선생님이 이제 조금 전에 개념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했던 거니 얘들아?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지. 그래 안 그래? 그치? X를 지수로 하고 있을 때 나머지의 지수 파트까지 포함한 게 바로 뭐라고 얘들아? 밑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렇게 봤을 때 이거하고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통해서 겹쳐질 수 있는 거를 골라봐라 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기억번은 얘들아, 기억번은 밑이, 나에게 지금 제시된 거는 밑이 얼마니? 밑이 2야. 기억번은 밑이 얼마입니까?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4 아니에요. 2의 x에다가 1을 곱하니까 이거 밑이 4겠구나. 택도 없는 소리죠. 그쵸? 밑이 2입니다. 그게 왜 잘 나는 모르겠다. 하여튼 지수 파트 좀 문제 좀 열심히 풀어보세요. 자, 2번. 니은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이너스 3은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 거니 얘들아? 마이너스 3은 그냥 마이너스 1 곱하기 3으로 해서 알겠어? 마이너스 1은 그대로 그냥 마이너스 푸고 냅두고 3은 어떻게 해결하면 돼? 2의 로그 2의 3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고. 2의 지수에다가 로그 2의 3 알겠어? 그래서 x의 평행이동 관계로 이야기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니은문도 아 맞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디귿번 보시면은 지수 자체가 2x잖아. 그래 안 그래? 2x니까 디귿번은 밑이 2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되는 거야? 4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생각을 해봐 얘들아. 2의 x하고 x지수하고 4의 x지수하고 당연히 똑같겠니? 밑이 당연히 다르고 4의 x가 훨씬 더 뭐하겠어? 급하게 올라가겠지. 충분히 이해되지. 당연히 겹쳐질 수가 없어. 모양이 같아야 겹쳐질 거 아니야? 모양을 누가 결정하는 거야? 밑이 결정하는 거야. 밑이 여기서는. 이해됐어?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2분의 1이죠. 2분의 1 같은 거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가면 되겠잖아. 그래야 그래. 그러니까 1번도 겹쳐지게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거 한번 풀어보시고요. 17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75번 보면은 fx가 자, 2의 x제곱이라고 했고요. X로 N만큼 Y로 N만큼 이동하면 GX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GX는 뭐란 얘기니? 2의 X-M plus N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죠? 자, 그렇게 됐을 때 A가 자,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어떤 애가 1, F1이라는 친구가 3, F3으로 간다. 이 얘기는 얘는 뭐 되니까 알다시피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X로 얼마큼 2만큼 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뭐가? 3,G3. 1이었던 게 어디로 갔어 얘들아? 3으로 갔잖아. 그치? 1이었던 게 3으로 갔다는 얘기는 바로 X로 얼마큼 이동했다는 얘기지? 2만큼 이동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어떤 값이 2라는 얘기니? M이 2라는 얘기지. 오케이. M은 자, 2가 된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Y는 GX가 0, 어디를 지난다? 0, 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0, 1을 뭐 하면 되겠어요? 대입하시면 되겠죠.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1은 0 대입하니까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분의 뭐가 되니? 1 이렇게 되겠네. 플러스 N에서 N은 뭐가 돼?
4분의 3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m 더하기 4n 계산해 보시면 답은 5. 뭐 이 정도 문제니까는 뭐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됐어. 사실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야. 니네가 충분히 뭐 평행이도 이런 것들은 뭐 숙지를 하고 있을 것이고 함수 자체도 뭐 그냥 모양만 이용해서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를 좀 보시면 y는 a 곱하기 자 3의 x 이거의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대. 자 원점 대칭 이동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지? 앞에도 마이너스, x에도 마이너스, 그치? 맞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a 곱하기 3에 마이너스 x를 보면 되겠지. 이해되시죠? 자, 대칭 지금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자, 얘를 x로, 이 y로 어디 거? 3만큼. 그래, 안 그래? 조심할 게 있죠?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뭐 해야 돼? 바로 초분화도 해야 되는 거지. 다 알고 있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a 곱하기 3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뭐가 되는 거니? 3 이렇게 돼야 되겠지. 괜찮아요? 자 이렇게 했더니 얘가 어디를 지난다? 1, 마이너스 6을 지난다. 1, 마이너스 6. 뭐 대입하면 당연히 뭐 a값 정도 구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겠지. 계산 문제니까. 해볼까요? 마이너스 6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a 곱하기 자, 1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근데 플러스 1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3이 되겠지, 뭐. 3a 이렇게. 플러스 얼마? 3. 왔다 갔다 하면은 3a가 9니까 a는 뭐가 된다는 얘기니? 이렇게 풀면은 뭐, 단순한 계산 문제야. 아무것도 이런 건 사실은 뭐, 문제가 될 게 없어, 이런 건. 이런 거는 뭐, 별거 없어. 이제 지수 함수의 어떤 특징을 이용한 어떤,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상용문구의 어떤 그런 특징을 이용한 뭐 그런 거 있었지. 뭐 소수끼리 더했을 때 같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니네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그 부분이야. 네? 단순히 계산문 솔직히 어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 지금 부담 전혀 없잖아. 178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y는 2x라고 해서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y는 뭐가 돼야 되겠어? 2의 마이너스 x 이 정도로 보면 되겠지. 됐죠? 그리고 나서 x축으로 a만큼 y로 b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자 x로 a만큼 y로 b만큼 이동을 했어. 그럼 y는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그다음 플러스 b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줬니? 당연히 A하고 B 미지수가 두 개니까 나에게 두 개의 힌트를 줬습니다. 그렇죠? 자, 뭘 줬어? 뭐부터 해야 돼? 0,0은 이제 나중에 하고 남은 거부터, 뭐부터? 정근선. 정근선이 바로 뭐라고? B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정근선이 B야, 그냥. 그런 쪽으로 B는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2. B는 2. 그 다음에 0,0이니까 0,0 대입해서 A가 뭐 하면 되겠어? 구하면 되겠지. 됐어? 이런 문제는 그냥 우리가 그동안에 뭐지? 함수만 이차함수였다가 유리함수였다가 무리함수였다가 함수만 바뀐 거지 계속 똑같은 레퍼토리야. 그치? 뭐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구해보시면 A값은 1이 나와요. A값은 1이 나오고 A 빼기 B는 뭐 3 이 정도로 해결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되겠어요? 다음 문제. 5번까지만 합시다. 5번. 5번까지만. 시간 상관없이. 금방 끝나잖아. 자, 4번. 자, 4번 문제 한번 보면. 원래 최대 최소까지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 끝내서 이제 다음 시간 로그 함수 딱 들어가면 좋은데. 자, 4-1번 문제 한번 보면, 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자, y는 뭐라 그랬어? 3분의 1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1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일성을 지나지 않는다는 걸 생각을 해봐. 이렇게 돼 있을 것이고, 얘가 원래 어떻게 가? 원래 이렇게 가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뭐 이만큼 뭐 했겠어? 이동을 했겠지. 그치? 뭐 이만큼 이동했어. 그럼 일성을 지나지 않으려면 어쨌든 간에 뭐가 돼야 되는 거야? X에다가 뭐를 넣었을 때 일성을 지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항상 얘들아, 어떤 사후면을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많이 했던 거야. 이런 거 진짜 전혀 어려운 게 아니야, 이런 거는. 다수 그냥 계산 문제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유리함수 할 때도 우리가 많이 했잖아, 그치? 어떻게 하면 돼?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뭐가 되면 되는 거야, Y값이? 그치? 0보다 작거나 같잖아. 같은 것까지는 되죠? 이게 됐지? 그럼 X에다가 0 집어넣어. 0 집어넣으면 얼마야? 3에 이거니까는 3-K가 0보다 뭐라고? 작거나 같다. K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3의 뭘 구하라고? 3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답은 뭐야? 3. 그냥 이런 거야. 그냥 이런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4-1. 자, fx가 3의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에 절대값을 씌웠네? 어허, 절대값을 씌웠구나. 절대값을 씌워서 뭔가 이렇게 교정 이런 거 케어하는 문제들은 얘들아 반드시 뭘로 확인하셔야 됩니까? 반드시 뭘로 확인해야 돼? 그래프로 확인해야 돼. 네. 근데 사실은 이 정도 문제는 뭐 그래프 해결할 만한 문제는 사실은 아니야. 왜? 식자체가 워낙 어떻게 줬으니까? 단순하게 줬으니까 사실은. 하여튼 그래프를 많이 그려. 많이 그려야 간단한 것들은 머릿속에 잔도 연상이 돼서 내가 굳이 그리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 어쨌든 얘는 자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어떻게 생겨 먹었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생겨 먹었죠. 이렇게. 근데 얘는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했잖아. 그치? y축으로. 즉 정근선이 원래는 0이었다가 정근선이 뭐가 됐죠? 마이너스 3이 됐어요. 그래서 얘가 1, 2, 얘가 마이너스 3. 여기가 정근선이 됐어요. 여기가 정근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0,1도 0, 마이너스 2를 지나겠지.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어쨌든 되겠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를 어떻게 했어? 절대값 씌웠지? 통으로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꺾어 올렸어. 지금 우리가 어려울 부분이 전혀 없어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냥. 그치? 그럼 꺾어 올렸으니까 뭐부터 확인해야 돼 얘들아? 항상 정근선이 있으면 정근선부터 확인해 주는 거야. 항상. 얘는 정근선이 있잖아. 그치? 왜 그냥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내가 알아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거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어디까지? 3. 여기 체크해서 얘를 먼저 이렇게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됐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그냥 이렇게 꺾어주면 끝나겠죠. 이렇게. 이렇게. 얘는 뭐하고 얘는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게 바로 뭐야? 내가 찾고 있는? 이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이해되겠죠? 자 문제 뭡니까? 이거하고 y equal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정수 k값 당연히 뭐가 되겠어? 1, 2 이렇게 두 개밖에 없겠네. 괜찮아요? 3은 당연히 안 되지. 3은 정근선이니까. 근데 니네가 이거를 별 생각 없이 이렇게 그려버리면은 나중에 뭐 할 수, 오판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정근선이 있는 것은 절대값이 있으면 당연히 정근선 따라 올라가야 되니까 정근선을 먼저 그려주시고 실수 없게. 알겠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1번 문제 그러면은 발전 문제 풀어볼게요. 아, 니네 정도만 이해하도 내가 수업하기가 좀 편하다. 이해해요? 누구? 니네 이해 잘하잖아. 못한다고 생각해? 자, 이거하고 이게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얘들아 이런 거 딱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않아도 일단은 얘들아 함수 문제에서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는 건 난이도가 사실은 내려간 거야. 그냥 난이도를 높이려면 그래프를 뭐 해버리는 거야? 안 줘버려. 그래프를 안 주면 사실은 더 막연하거든. 지금 이 181번도 그래프가 있고 없고 차이는 그래프가 있으면 모의고사 사전 정도 수준의 문제야 사실은. 근데 그래프가 없으면 바로 이게 사전 차례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냥. 왜?
당장 니네가 먼저 그래프를 그려야 될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알겠지? 자 근데 일단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얘들아 얘하고 얘는 딱 보면 우리는 뭐라는 거 바로 알아야 돼. X축 대칭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띄면 자신이 선생님이 어쨌든 얘기해 줄 때마다 자꾸 그 문제 가지고 확인해보고 익숙해져야 돼. 알겠지? 그렇지. 하여튼 이과도 파이팅해. 내년에 이렇게 즐겁게 수업해야지 미적분 가지고도. 하여튼 X축 대칭이야. 그러면은 자 그려보자 일단. 그래프를 안 보고 얘들아 안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그렇게 연습 해보는 게. 그래프가 있어도 그냥 약간 얘를 지우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프를 봐야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어차피 여기 문제에 설명이 다 나와 있으면 생각보다 모의고사 4점짜리 15번 넘어가면 그래프 없이 문제 많이 냅니다. 수능에서는. 자 그러면 뭘로 확인하는 거 얘들아? 밑이야. 밑. 무조건 밑. 그치? 그럼 밑이 루트3이잖아. 루트3은 뭐지 얘들아? 그러니까 1보다 크지. 1보다 크지. 우리 그것만 따지면 돼. 1보다 크냐? 아니면 0에서 1 사이냐? 그치? 1보다 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아무것도 뭔가 변화가 있어? 없어? 평행이론이 없으니까 그냥 0,1 지나고 그냥 뭐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뭐. 뭐 크게 뭐 중요할 게 뭐 있어. 대충 그리면 되지. 자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 X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0,-1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얘가 이제 얘 그래프. 얘가 이 그래프라는 얘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랬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x equal 3. 그럼 1, 2, 3이니까 여기가 3이야. 너무 크니까 일단 얘를 3이라고 할게. 얘가 3이야. 이해되겠지? 이렇게 그려서 이제 이러한 뭐를 만들겠다는 거야? 이러한 정성각형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지. 대박 잘 그렸다. 깜동이에요. 자, 이렇게.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무게중심의 x좌표. 이렇게 얘기했네. 그치? 무게중심 S F은 당연히 너네가 뭐라는 거 알고 있어? 여기를 이렇게 3등분 했을 때 그치?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이거를 지금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해 되겠니? 그러면은 당연히 얘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되겠어?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한 변의 길이를 뭔가 알아봐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한 변의 길이가 얼마니? 당연히 여기 Y값에서 여기 Y값을 뭐 하면 됩니까? 빼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 y값은 뭐야? 3 대입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자 여기 y값은 뭐가 되지? 얘는 뭐가 되지? y는 3에 얘는 어쨌든 2분의잖아. 그래 안 그래? 2분의 몇 제곱? 3제곱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y는 마이너스 3에 2분의 3제곱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라는 건 당연히 여기서 얘를 빼는 거니까 똑같은 것이 몇 개 있어? 2개 있네. 맞죠? 그래서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바로 뭐가 되냐? 2 곱하기 3의 2분의 몇 제곱? 3제곱. 이게 바로 이 한 변의 길이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어? 당연히 높이를 알아야 되겠지? 높이 이 길이를 안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이거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에서 이만큼의 길이를 뭐 하면 돼? 더해주면 게임 끝나겠네. 그러면은 정사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를 알았을 때 어차피 공식 두 가지밖에 없어. 높이하고 넓이하고. 높이 뭐야? 2분의 루트 3a. 자, 기억 안 나는 친구는 꼭 정리해 놓으세요. 알겠지? 2분의 루트 3a. 넓이는 뭐가 돼? 4분의 루트 3a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높이에 뭐가 필요하다고? 3분의 1이 필요해. 다시 높이에 뭐가 필요하다고? 3분의 1이 필요해. 복잡하면은 높이 구해놓고 뭐 3분의 1 구하셔도 되고 뭐 그냥 어차피 계산이니까 나는 그냥 하겠다. 그러면은 3분의 1 곱하기 시작해도 상관없겠지. 이해되지? 쌤 바로 갈게요. 자 얘를 좀 L이라고 하는 거야. 쌤 L을 구해볼게. L은 뭐냐면은 3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 곱하기 예. 2 곱하기 3의 2분의 몇 제곱? 3제곱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짱짱 없어지지. 그치? 그러면 얘하고 얘는 뭐니? 없어지면 얘는 뭐가 돼? 루트 3이거든. 루트 3은 얘는 뭐야? 3의 몇 제곱이야? 3의 2분의 1제곱인데 분모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다 어차피 곱하기니까. 결론적으로 L이라는 거는 뭐가 되겠어? 3의 2분의 3제곱 곱하기 3의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런 계산이 되려면 지수 계산의 기본적인 게 빨리빨리 어쨌든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3 이렇게 되겠다. 그치? L이 3이라는 얘기니까 아,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6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주면 되고 이런 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그치? 하여튼 열심히 연습해서 이 정도 문제는 가볍게 넘길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주세요. 다음 동안에 많이 해라. 계약하면 할 시간 없어. 진짜로. 하여튼 열심히 해라. 열심히. 놀지 말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을 좀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3의 x 플러스 1 제곱이 있다. 이거의 그래프 위에 한점 a에서 3의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와 이렇게 하여튼 뭐 그렸어. 뭐 그래프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a, b의 길이하고 a, c의 길이가 뭐하다는 거야 얘들아? 똑같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치? 맞아요? 네. 그랬을 때 a의 뭘 구하라고 얘들아? y좌표를 구하라 그랬지. 그래 안 그래? 맞죠? 네. 생각을 해보세요 얘들아. 지금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 거잖아. 네. 이 점이 바로 뭐예요? 이 점이. 이 점에 x를 갖다가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지? 그럼 a라고 해보면 여기 좌표는 뭐가 되지? a포만 뭐가 돼? 3에? a 플러스 1. a 플러스 1 되지. 자, 얘는? 얘는 당연히 뭐가 돼? 지금 이 지난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하고 y는 3의 뭐니? x 마이너스 2잖아. 네. 맞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럼 얘하고 얘하고는 얘는 지금 뭐야? 3의 x를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한 거지. 네. 얘는 이만큼 평이동한 거지. 얘하고는 얼마 차이라는 거야? 3 차이나. 뭐 차이나? 3 차이나. 뭐라는 게 둘 다 있어? 없어? 네. 없어. 그건 뭐야? 옆으로 이렇게 간 거야, 그냥. 네. 위아래로 가자고 이렇게 간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게 우리에게 준 힌트가 뭐야? 얘가 뭐라는 얘기야? 3이라는 얘기지, 얘가. 똑같은 y값, 똑같은 y값. 얼마야? 3이지, 그냥. 됐어? 왜? 그대로 이렇게 스택하고 간 거잖아. 똑같은 y값.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니? 3 이렇게 돼야 되는 얘가 되겠네. 그치? 얘는 지금 뭐야, 얘는? 얘는? 이거잖아, 이거. 그렇지? 그러면은 y는 뭐가 되겠어? a 집어넣으면은? 얘는? 이 점은? a, 뭐가 됩니까? 3의 a 빼기 2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래 안 그래? 자, 뭐 구하라는 얘기니? a의 x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y좌표요. y좌표인가? 여기서 얘를 뺐을 때 다시 여기서 얘를 뺐을 때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3이 돼야 된다는 얘기 여기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지수 빼기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지수 빼기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계산부터 하면 끝이야 이제. 지수 빼기 어떻게 해? 안 해? 어떻게 좋은데? 어? 엥? 지수 빼기를 나누기로? 야, 로그 빼기가 진수에 나누기지 뭐. 뭔 소리야. 지수 빼기 어떻게 하냐고. 몰라? 호호, 이것들 보소. 내가 설명을 안 했을 리가 없는데. 힌트를 줄게. 어떻게 계산해? 묶어요. 뭘로 묶어? 작은 걸로. 큰 거, 작은 거. 당연히 작은 거지. 큰 걸로 묶으면 뭐가 생기니까? 역수가 생기니까. 맞아? 네. 이에 뭘로 묶어? 3으로 묶어. 그럼 얘는 몇 개? 두 개. 그치? 네. 그러니까 4 빼기 얼마? 네. 1, 3. 그래서 3 곱하기 2의 세제곱. 굳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지. 맞니? 네. 정확히 알아두세요. 띄엄띄엄 알지 말고. 자, 이거 뭘로 묶어? 네. a-2로 묶어야 되겠지? 네. 맞아? 3에 a-2로 묶었어. 자, 그러면은 차이가 몇 개 차이냐? 3개 차이지. 네. 그럼 얘는 얼마라는 얘기야? 얘는? 27. 그치? 3의 세제곱이니까 빼기 얼마? 네. 1. 그럼 얼마야? 26. 됐어?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3개 차이면은 3의 3제곱이니까 빼기 1이니까 26 곱하기 3의 뭐라고? A 마이너스 2 얘가 얼마라고? 여기까지 이해 되겠어 안 되겠어? 되죠? 그럼 뭐야? 자 3의 A 마이너스 2가 뭐라는 얘기니? 얼마라고? 26분의 뭐라는 얘기야? 3이야. 지금 나는 뭐 구해야 돼? 3의 A 플러스 1 이거 Y값 구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 막 A를 굳이 구하려는 어떤 그러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뭐만 구하면 돼 우리는? 그냥 3의 A 플러스 1만 구하면 돼. 그럼 여기다가 얼마 곱해주면 되지? 27 곱해주면 되겠지. 왜? 나는 지금 3의 A 플러스 1만 구하면 돼. 여기서 나는 니네들이 어떻게 할까 걱정되냐면 아 A를 내가 구하면 되겠구나 해서 A 구하려고 이것도 막 로그 쓰고 막 그러지 마. 물론 그러면 A가 구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헛질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 나는 지금 3의 A 플러스 1만 알고 내가 3의 A 플러스 2의 값을 내가 알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3의 뭐만? 3만 3의 뭐만? 세제곱만 곱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3의 뭐가 되겠어? A 플러스 1이라는 이 Y 값이 나올 것이고 얘는 26분의 81이라는 이러한 내가 찾고자 하는 뭐가 답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지 않아요. 아, 물론 쉽지 않은 게 뭐냐면은 약간 계산이 내가 그동안 했던 거 익숙치 않은 거지, 사실은. 그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니네들이 여기서 어떻게 접근한다고? A 구한다고. 분명히 A 구한다고. 분명히 A 구한다고, 얘네들. 근데 A 구하려면 골치 아파. 왜 골치 아프냐? 그래서 로그 써가지고, 뭐 3, 로그 A-2가 로그 3의 26분의 3이고, 또 더하기 빼기 2 더해주고, 거기서 A는 그리고 괴롭히 여기다 올려가지고, 안 나오는 건 아니야.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괜히 복잡해.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구하려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적당하게 뭐 해서, 그렇지. 곱하고 곱하고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 충분히 뭐 할 수 있어?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 라스트. 181번. 184번. 자. 집에 가서 꼭 오늘 배운 지수함수 복습 좀 해주세요. 알겠죠? 응. 자, 지금 여기 보니까 그래프가 몇 개가 나와 지금? 세 개 나오네. 세 개. 그치? 검은색 두 개였고 빨간색 하나. 맞습니까? 자, 빨간색 그래프가 뭐예요, 얘들아? y는 k 곱하기 3의 x야. 그래 안 그래? 맞죠? 네. 맞잖아. 그리고 검은색 그래프의 왼쪽에 있는 게 y는 3의 마이너스 x, 오른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x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쵸? 오케이. 자 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선생님 빨간색 그래프를 1번 그래프라고 하고요. 검은색 왼쪽에 있는 거 2번 그래프. 검은색 오른쪽을 3번 그래프라고 한번 선생님 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y는 뭐라고 얘들아? k 곱하기 3의 x. 얘는 y는 3의 마이너스 x. 3번은 y는 4 곱하기 1. 아,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되어있고 자 주어진 이제 힌트가 뭐냐면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2번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있고 3번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 1번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가는 거야?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얘가 P고 얘가 Q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조건은 어떤 조건을 줬냐면 문제 읽어보니까 이 친구를 x 이퀄 뭐라고 하면 a라고 하면 이 친구는 x 이퀄 뭐가 되겠구나 2a가 되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왜 그러냐면 p하고 q의 a 값의 좌표 b가 1대2라고 했으니까 그래 안 그래? 1대2니까 얘를 a라고 하면 얘는 뭐가 돼? 2a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지금 너희들 지금 뭐 보라는 얘기니? 35k 값을 구하라. 자, 근데 캐스터는 35k 값. 자, 이게 이제 얼마냐는 얘기가 되겠네. 그럼 생각을 해봐. 자, 여기에 지금 k라는 미지수가 있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x좌표가 나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불가피하게 뭐를 사용을 했어요? 미지수 a랑 사용을 할 수밖에 없지. 왜 그러냐면,
얘는 뭐 기준 자바주에 뭔가 이렇게 대입해서 뭔가 이렇게 해나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미지수가 A라는 거 하나 쓰이고, 그 다음에 K라는 거 두 개가 쓰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니까 나 어쨌든 식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돼? 두 개를 만들어내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내면 되냐?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P라는 좌표, P라는 값은 1번 그래프하고 몇 번 그래프? 얘가 1번 그래프. 얘가 2번 그래프, 얘가 3번 그래프잖아. 그래, 안 그래? 1번 그래프하고 2번 그래프로 다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자, 일단 P라는 점부터 보면, P라는 점. 자, 점 P를 1번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1번 그래프에서는. A, A니까 1번 이거잖아. K 곱하기 뭐야? 3의 A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맞아요? 자, 2번 그래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A, 3의 마이너스 A.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근데 당연히 두 점이 무슨 점이야? 같은 점이니까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식이 하나 더 뭐가 됩니까? 만들어져요. 어쨌든 우리는 식 두 개 만들면 그다음부터는 뭐야? 내 계산 실력이 이제 되면 풀리고, 내 계산 실력이 안 되면 뭐 하는 거고? 아, 못 푸는 거고, 이제는. 그렇게 되는 거야. 무조건 미지수가 두 개면 나는 식 두 개 일단 만들어내는 게 일단 의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Q라는 점으로 한번 가볼게. Q라는 점 바로 뭐가 되는 건 얘들아? 몇 번하고 몇 번이야? 1번하고 3번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1번은 바로 뭐가 되냐? 2A, 여기다 2A 대입하니까 뭐가 돼? K 곱하기 3에 2A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3번 그래프에서는 마찬가지로 2A,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3에 2A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얘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네. 해봐. 아, 쌤이 해줄 거야. 해줄 건데, 내가 연습 한번 해보라고. 근데 이제 그냥 계산 연습이야. 쌤이 지금. 어쨌든 연습을 좀 하시고, 이렇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알겠죠?